안녕하세요, 3분 차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펀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자주 쓰이는 펀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뜻을 모르는 분은 사모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모펀드 하면 공모펀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모펀드는 무엇이고 공모펀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사모는 한자어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즉 사모펀드는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죠. 민간펀드, 개인 투자 펀드 등 좀 더 쉬운 말로 만들어도 되었을 텐데요. 사모펀드의 반대편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하는 공모펀드가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역시 한자어로 공개적으로 모집한 펀드란 뜻입니다.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공개적으로 펀드를 홍보해 대규모의 투자자를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투자가 가능한 펀드는 대부분 공모펀드입니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모펀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 내용을 정확히 알리도록 강제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모펀드는 소규모의 투자자가 모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한 투자자당 억대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만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해서 거액의 자산가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금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장점은 소수의 투자자가 비공개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도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도 크며 공모펀드처럼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죠. 사모펀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이 있는데요. 전문 투자형을 보통 헤지펀드라고 부르고 경영 참여형을 보통 일반적인 사모펀드라고 부릅니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업을 사거나 경영권을 인수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공모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3분에 없는 상식의 차이, 오늘의 3분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